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우스 전문가입니다. 오늘 중앙첨단 소재, 예,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제가 평소에 자주 지켜보던 아주 관심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강한 모습, 너무 강한 모습이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꼭 짚어드리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방 입장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가 제가 이렇게 여기 저희 무료방에, 이렇게 드립니다. 예, 보이시죠? 중앙첨단 소재 5% 넘게 하락했다가 올리는 모습, 개미들 털고 가겠다는 뜻. 야, 여기, 이거, 12시 49분에 오늘 드린, 예, 이렇게 말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방에 참여를 하시면, 많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니까, 좀, 실시간 도움은 좀안 되지만, 공부는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꼭 입장을 하셔야 저렇게 제가 드리는 실시간으로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료방 정보방에서 오늘 강한 모습이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300원으로 전 고점을 다시 분봉상에서 돌파하는 흐름이죠. 자, 중앙첨단 소재.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오르고 나서 약간 그 흘러내리다가 저점 지지해주고 이렇게 쇠기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에 심상치가 않죠. 이 과거에 이렇게 바닥을 기던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심상치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단 오늘 하루를 보는 종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종목이구나. 뭐,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요. 월봉입니다. 자, 월봉에서는요. 워낙 이 기업이 뭐,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약 25년 정도 되고, 바닥은 확실히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바닥은 확실히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일단 고점도, 저점에서 이제 박스권에서 고점은 28,250원 정도 되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찾아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도 중간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애인데 그동안 2023년, 2024년 작업을 한 흔적이 보이죠. 예, 거래량에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의 거래량 어때요? 예, 한 10년 전에 거래량 별로 안 터졌어요. 이 고점에 별로 안 터졌다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모아서 올라갔을 때는 충분히 28,257원, 28,200원까지는 상방으로 열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보시면 전 고점을 뚫고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이야. 지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9,000 지금 4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은 무조건 지켜준다는 그런 의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예, 이만큼 저점에서 모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위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면 조금 불안할 수는 있겠는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뭐 길게 보자면 거래량이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가는 것보다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얘도 서서히 오르면서 이렇게 2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로 잡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종목이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 뉴스 한번 살펴봅시다. 유가 급등, LG 엔솔 4680 배터리 공급망의 주목.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의 주문을 받아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주목받는 4680 12월부터 대량 생산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인 벤츠 계열사와 50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체결. 그래서 어차피 중앙첨단 소재는 어때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 예, 새로운 전액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엔캠이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중앙첨단 소재는 엔캠의 지분 확보로 양사 간의 지배 구조 안정화, 예, 책임 경영을 통한 사업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 그죠? 그래서 또 중앙첨단소재가 EDL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리튬업 사업을 진행 중이죠. 그래서 중앙첨단소재는 리튬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 엮여 있는 특히 엔캠 아주 우량주죠. 엔캠과도 엮여 있고 엔캠이 LG엔솔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중앙에는 첨단 소재도 주목을 받는다. 자, 요런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면 지금 한두 달 정도 남았는데 28,500원 여기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오늘도 크게 예, 이렇게 오르고 있고 이게 왜 제가 주목을 받는 주식이냐면 분봉을 보시면요. 이게 오늘 마이너스 5%까지 갔어요. 마이너스 5%까지 갔고요. 그리고 이런 얘네들이 이런 액션을 왜 보이냐면 요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 지워버리고 자, 요런 부분 예, 요런 부분 자,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여기서요. 개미들은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잡으신 분들 계속 금요일 날 손실 여기서 버티고 계셨단 말이죠. 마이너스 뭐 3, 4% 이렇게 버틴 분들이 마이너스 5%가 여기서 플러스 되면 마이너스 9%까지 마이너스 10%막 이런 구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중앙첨단소재기 개미들이 손절 물량을 받아먹은 그런 모습이다. 뭐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원 보시면 개미들이 여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9시 여기 그 손절 물량 아까 설명해 드릴 때 여기서 팔았고 다시 오르니까 좀 사다가 지금도 여전히 거래원 키움증권은 매도세죠. 예, 매도세 있습니다. 매도세 있고 매도세 있는데 주가는 올라. 이게 웬일이야? 그죠? 그러니까 개미들은 오늘 550억 정도 터져 있는데 개미들이 오늘 예, 이게 투자를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약간 엇박자를 탄 거죠. 엇박자. 특히 오늘 잡으신 분들은 참, 예, 실력 있는 분들인데 사실 이 종목이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여기 윗꼬리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걸안 봐도. 그죠? 자, 이 종목 외국인과 개인이 왔다 갔다 핑퐁이에요. 그대로. 165억, 개미들이 162억 팔면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고, 금요일 날도 개인들이 110억, 외국인이 사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팔고 있는데 17억가량으로, 이게 또 장중 추정치이기 때문에 장 끝나면은 플러스로 돼 있을지도 몰라요. 예. 지금, 마이너스 5억, 마이너스 16억, 마이너스 26억까지 갔다가, 4차 데이터에, 17억이잖아. 마이너스 17억으로, 마이너스 폭이 줄었죠. 예, 요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올라왔구나.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요 모습에 주목을 하셔야지, 아, 외국인들이 팔고 있네? 단순히 데이터가 마이너스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예, 그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은 지금 46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46억 정도 팔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 수치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이 17억가량 매도세로 잡히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일치하지가 않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세가 어느 창구인가 보면 한국하고 신한증권이겠죠? 예, 한국하고 신한증권인데 둘이 합쳐서 약 9만 주 정도 됩니다. 9만 주 정도 되면 이 종목이 지금 15,000원짜리니까 9만 곱하면은 약 마이너스 13억 정도 되는 수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일단 의미 있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렸다. 이거 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개미들 여기서 털고 더 가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거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수익이죠. 수익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장 시작하기 전에 100% 무료 종목 급등주를 매일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날짜 10월 14일이죠. 실제로 눌러지고요. 자, 드래그도 되고 이렇게 스크롤도 되는 실제 텔레그램 예, 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 8시 42분에 드린 오늘 저는 예, 뉴스를 보고 일단 방산주 갈 것 같아 가지고요. 빅텍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전 8시 42분에 또 예, 퍼스텍 둘 다 방산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풍정밀 그 고려아연 제약 아 고려아연 이슈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들었는데 자, 이렇게 자, 영풍정밀도 이렇게 예, 장 초반에 3%대에서 지금 6%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빅텍 같은 경우는 오늘 아주 이슈죠. 계속해서 뭐 우상향 하고 있고 그다음에 퍼스텍 같은 경우도 아까 엄청난 슈팅이 나왔죠. 이 종목을 시가에 제가 드린 종목 잡았으면 약 9%가량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급등 적중 성공을 했고요. 네, 승률 100%였고요. 매매만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들 1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우습게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었겠죠. 자, 이 종목들 모두 제가 아침 장 시작 전에 매집된 거 확인하고 재료의 지속성 이런 거 다 판단한 뒤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 거는 굴러들어온 돈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선택은 자유겠지만 간절하신 분들 입장하셔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10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자, 일단 이쪽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보내시면 자, 무료 텔레그램방 참여 코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URL이 두 개가 있는데 아래 URL 클릭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구독자를 위한 폼이 나오는데요. 여기 스크롤을 하시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이나 뭐 급등주 검색 받기 뭐 이렇게 중복으로 체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확한 연락처 성함은 틀려도 되는데 연락처를 제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엉뚱하게 텔레그램 초대 코드가 엉뚱한 사람한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신 종목을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그 종목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 종목이 많은 순서대로 그 종목 위주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저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청하신 종목을 꼭 적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제출 버튼 누르시면 간단합니다. 제가 이 방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00명 정도 예, 방에 계시고요. 3,000명 정도 방에 계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예, 그래서 뉴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일일이 포털에서 뉴스, 주식 뉴스 찾아보지 않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예, 살살 모아갈 종목 좀 이따가 드리는데 11시 27분에 예, 이 종목을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뭐 퇴근하시고 저녁에 보실 텐데요. 주로 그러면 늦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미 했던 얘기들 다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장중에 이렇게 멘트를 드리고 있어요. 예, 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죠. 장중에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멘트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 남기는 이유는 사실 이거를 저녁에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예,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오늘 장중에 움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뭡니까? 복습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방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